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는 잘했나요? 마무리를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감사하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들어온 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에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따를 이유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실히 고백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에게 의탁드리고 기도합시다. 주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우리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내 평생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게 됐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크고 하나님에게 허락되어진 이름이 보배며 하나님 가장 큰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보배를 질 그릇에 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이제 다 세상을 위한 그릇이 아니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단지 단번에 확실히 온전하게 하나님 고백하는 내가 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흩어져서 예습하고 기도하고 있을 우리 제자 양육받는 우리 14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지고 함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하고 그들의 노력과 최선이 또 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오직 온전한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서 빨리 모여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공동체를 위하여 제자 훈련받은 모든 자들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님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제자 훈련받는 양육생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붙들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간직한 채 하나님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게을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루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믿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그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봄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봄날에도 하나님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붙들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새깁니다. 오직 그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사오니 우리의 인생도 그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지체들에게 허락하사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일의 예배도 이후의 예배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네 번째 만남까지 끝냈고요. 광고 몇 가지 한다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게을러지지 마시고요. 지루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밤 일찍 자는 것,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밤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집중해서 잠자는 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 잠자는 노력, 이거 신앙생활이냐 아니냐 제가 지체에게 물어봤어요. 그 지체가 이제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목사님 질문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좀 부담이 되는지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거 신앙생활이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오늘의 마무리를 잘하고 자는 노력을 하는 거. 쉬워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질서와 그리고 정직과 성실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숙제는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챕터 하나 넘어가죠. 2단원인 큐티 이론과 실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큐티 이론과 실제 부분을 여러분들 예습해오면 되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편하고 5편하고 119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장, 5장, 119장이 매일매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여러분도 나눠서 잘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안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